안녕하세요. 니도 내도 TV입니다. 시골집 마당에 매화가 피어나고 동백꽃이 붉게 물이드는 봄이 찾아왔습니다. 시골집 마당 꾸미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몇 해 동안 창고로 사용하며 방치한 작은 정자를 리모델링 해보았습니다. 잡동사니 짐들과 수북히 쌓인 먼지와 거미줄로 정자의 모습을 잃어버렸네요. 그랬던 곳이 봄 기운을 가득 담을 수 있는 곳으로 변했습니다. 잡다한 짐들을 정리하고 막혀있던 문들을 제거해봅니다. 몇 해 동안 쌓인 먼지와 거미줄도 제거하고 나면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먼지를 제거하고 나면 목재용 칼라스테인을 칠해줍니다. 목재의 내후성과 내수성을 높여주고 곰팡이 생성을 방지하여 목재를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. 별도의 희석 없이 잘 저어서 사용하세요. 시간을 두고 2에서 3회 정도 칠해주시면 됩니다. 아이들의 작은 도움으로 조금은 빨리 끝난 듯 합니다. 목재의 색이 살아나는 듯합니다. 꼼꼼하게 칠해봅니다. 작은 목재 테이블은 저희들이 칠합니다. 지저분했던 테이블이 깨끗하게 변해가고 있어요. 측면까지 꼼꼼하게 칠해주면 끝! 우리들도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작업했어요. 작은 정자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?
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